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더미입니다. 오늘 게임은 코어키퍼. 이제 저번에 엔딩 보고 오늘 5일차인가요? 5일차인가 6일차인데 엔딩 봤는데 다 시킨 이유는 제가 아직 잡지 못한 보스가 두 마리 정도 있는 걸로 알아요. 일단 한 마리는 어제 잡다가 못 잡은 초거대벌레, 그리고 한 마리가 더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그두 마리가 진짜 힘든 보스라고 하는데, 초거대벌레는 어제 싸워봐서 느껴봤는데 진짜 힘든 보스 맞고, 아무튼 이 남은 두 마리 싹 잡고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공어총을 얻었어요. 이런 총을 얻었는데 이게 올 관통이라 그냥 잡을 것 같은데? 꽤 좋은 템인 것 같아요. 특성 좀 찍고 이동속도 증가량 12%만큼 방어력에 적용. 근거리 무기 아무나 찍고 원거리 포인트 4개나 있네? 보스 잡느라 좀 레벨업 좀 많이 했나 보다. 원거리 공격 시 대상 이동 감소. 오케이, 데미지 쪽으로 가고. 지금 좀 고민되는 거는 세트를 맞추고 갈까, 안 맞추고 갈까가 좀 고민되는데. 자, 일단 장비 내구도 괜찮고 강화를 한번 봐볼까요? 네, 강화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네요. 이 지금 2400원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못 잡았을 때 대비해가지고 남겨놔야 돼가지고. 자,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 일단 음식이 없으니까 씨앗 받고 시작할까요? 씨앗 박으면서 시작하자. 아, 그럼 가보자. 오늘 이렇게 보스 두 마리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가보자. Let's go do it. 요걸 안 했다. 오늘 일단 싹 잡자고. 씨앗 다 받고. 발수는 크리스탈 바닥에만 자라는구나. 나중에 하자. 근데 어제 코어지간이 좀 힘들긴 했어요. 포션을 다 뺐네. 지금 남은 포션이 없네요. 요 정도만 합시다.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저이 정도만 해놔도 먹을 건 충분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템 같은 거다 팔고. 크리스탈 창은 좀 업그레이드 할까? 태양석 주에 30개? 정글 에메랄드? 물리 근접해 2.2%나 오르네? 세긴 센데?
자, 일단 초거대벌레한테 갑시다. 네, 일단 가기 전에 챙길 거 다 챙기고 아 그리고 던전 한번 돌자. 포션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던전 한번 돕시다. 바로 돌러가자. 어 뭐죠? 뭐 얘네 왜 그거냐? 내가 부셨었나? 오케이 이러고 여기 던전 여기 돌다 말았는데 여기랑 어 여기만 돌면 끝인 것 같아요. 저기만 빠르게 돌고 초거대벌레 바로 한번 싸워보자. 솔직히 지금 초거대벌레 말고 강해지려면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코어 지원자 또 잡으면 코어 지휘관? 근데 코어 지휘관이 너무 그거라 이 페이지까지 있고 좀 그렇게 막 약한 보스는 아니어서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될 듯? 자 일단 쭉 내려가고 이런 길 만들어둔 게 나쁘지 않긴 하네. 그리고 던전에서 공어총 위력을 한번 봐보자. 얼마나 센지 또 이 총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거네. 일단 여기로 쭉 내려가고 어? 뭐야? 아 유탄 놓고 온 줄. 요런 느낌? 관통인 거 나쁘지 않네. 아이 반갑습니다. 일단 관통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 초거대벌레 진짜 녹일 것 같은데? 관통이라? 아 근데 다다니트는 아닌 게 좀 아쉽다. 이렇게 한 명한테 따다다닥 이렇게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아니네요? 자 일단 이 던전 돌아보고 여기는 애초에 파괴가 되어 있는데 어? 뭐야 다다니트인가? 어? 아 끌고 가네. 아 어 다단 어 센데? 많이 센데요? 끌고 가면서 여러 번 때리는데? 틱 주기가 있나 보다. 어 요 정도면은 괜찮은데? 새로 오는 총? 어 이렇게 끌고 간다 끌고 간다. 보스는 당연히 못 끌고 가겠지? 와 아이 잘해 잘한다. 근데 이게 그 투사체도 막아주나? 투사체가 왜곡돼가지고 잘 안보이긴 한다. 낫
투사체 막아주는 것 같은데? 아니 사기인데? 여기 뭐죠? 여기 아무것도 아니고 쟤나 공격을 해야 투사체 막아주는 거 같은데요? 아니 사기인데? 너무 좋은데? 뭐 저야 좋지만 저는 좋으면 무조건 장땡이죠. 그리고 막 끌고 간다 애들을. 일단 이 던전 돌면서 포션 파밍만 좀 하고. 나이스. 포션 좀 파밍하고 체력 포션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체력 포션 하나, 체력 포션 두 개 좋아요. 이 홀로보드는 그냥 약간 장식용. 요건 집에 있는데 필요 없습니다. 싹 가고 포션 더 많이 나와주라. 마지막 거대벌레 잡기 위해서. 포션 나이스. 얘 포션 잘 나오는데? 요거죠. 다 돌았나? 여기 위에 비밀 장소가 있긴 하네. 여기 사이를 안 봤네? 센데 공속이 느리긴 하네? 좋은 건가? 솔직히 보스전에서 좋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공속이 느려가지고 여기는 그냥 물인 것 같고. 여기서 밑에 한번 돌아봅시다. 투사체는 못 막네. 그냥 왜곡돼서 안 보이는 거네. 오케이, 조심하자. 네, 관통이 있는 건 좋은데 데미지가 엄청 세진 않네. 왜냐면 치명타 확률이 낮아지니까. 쇠뇌는 치명타 확률 높았는데 얘는 치명타 확률 5%밖에 안 되니까 이게 딜이 더 안 뜨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치명타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아직 잘 모르겠다. 저도 만든지 얻은지 별로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괴리감 느껴지는 거지. 얻기 더 힘든 총인데 과연 전에 쓰던 거보다 안 좋을까? 약간 요런 괴리감. 근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치명타가 더 잘 안 뜨니까 안 좋은 게 맞는데. 또 관통이라는 효과 있으니까. 자, 일단 쫙 가봅니다.
완전 블랙홀이네요, 블랙홀. 여기 뭐 아무것도 없고. 이런 남은 곳이 왼쪽 아래, 여기가 끝인데? 끌고 가기만 하고 다다니트까지는 없는 것 같은. 다다니트 두 번 맞으면 끝인데? 나이스 포션, 나이스. 좋다, 좋다. 포션 벌써 4개. 페푼도 먹어주고. 아, 여기 입구구나. 이러면 끝인가? 이거 그냥 벽인가요? 여기가 너무 텅텅 비어있어가지고. 어? 상자 나이스. 어, 오케이. 그렇게 막 좋은 건 안 떴고. 아, 내가 여길 안 왔구나. 요 사이도 안 가긴 했네. 너무 넓긴 한데. 오케이, 갑시다. 요 정도면 파밍한 듯? 포션 4개 정도면. 솔직히 거대벌레한테서 포션이 그렇게 막 필요한 애가 아니어서. 아, 일로 오긴 하는데 이거 뭐 여기서 싸워야 되나? 아니야 아니야, 유인해. 이따 위로 갑시다. 내가 여기 일단 지형 만들어놔. 아니, 오고 있긴 하네. 아, 요거 집 한번 갔다 오자. 제가 수리대가 없네요. 자, 일단 초거대벌레부터 잡아봅시다. 세팅하고. 일단 팔거 팔고. 이러면 4,600원. 아니구나, 여기 더 있구나. 4,900원.
여기서 데미지 42 증가. 태양속도 보면 캐긴 캐야겠다. 데미지 42 증가. 데미지 5.4 증가. 선사시대 크리스털 창스 좋긴 좋네. 갈락사이트? 갈락사이트 있지. 딱 요정도만 하고. 이제 태양속도 많이 없네. 피해복하고. 아이 반갑습니다. 이러고 맵 만들러 갑시다. 지형 만들고 싸우면 될 듯? 이 총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지만 좋았으면 좋겠다. 관통이라 잘 녹일 것 같긴 한데 싹 뚫어버리면서. 우리 라임이 잘해. 라임이 보스에게 주는 피해 증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라임이는 땅 없으면 수령치나 얘? 땅 없을 때를 못 보긴 했네. 최대한 일자로 갑니다. 위로 쭉 올라가면서 그거 하게. 관통불 날리게. 근처인데? 잠깐만 좀만 설치하고 일로 온다. 바로 각이 나오긴 했는데 잠깐만 뜰까? 나 자신 있어 지금. 뭔가 나쁘지 않아. 여기서 밑에서부터 와라. 여기서 올라가면서 갑시다. 원거리 피해 증가하고. 와! 아 이거 엄청 센데? 뭐야 이거 너무 센데? 이게 뭐야? 예? 아니 이게 무슨 잠깐만 아니 요게 무슨 어? 아니 뭐야 짠! 아니 너무 쉽게 잡았는데? 당황스럽네. 아니 당황스러울 정도로 쉽게 잡아가지고. 이게 초거대 벌레 심장 최대치력 100 증가 나이스. 아 총 사기네 이런 애들한테. 아니 순삭했는데? 아니 어? 이거 차라리 초거대벌레 세트 맞출까 했는데 치명타확률 나쁘지 않긴 한데 세긴 한데. 아 근데 지금 업그레이드 해놔서 이게 더 좋긴 하다. 아이 그냥 녹네요. 바다니 드네 완전. 보사 덩치까지 크니까. 와 나 이렇게 쉽게 잡을 줄 몰랐는데? 이거 이거 어제 영상이랑 이어서 올려야 되나? 아이 공어총 사기네. 어제 그냥 트라이 하고 잘걸.
자, 이러면은 이제 남은 한 마리 보스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맵 끝에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기지 한번 가자. 맵 만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네요. 아, 이거는 엔딩을 다시 보겠습니까? 오케이. 다 잡고 엔딩 보고 마무리 합시다. 일단 뭐가 나오긴 했는데요. 템은 나쁘진 않은데. 지금 세트가 워낙 좋다. 초거대벌레 깍! 깔끔하게 클리어. 자, 이제는 마지막 보스를 찾아봅시다. 맵 끝에 그 약간 펜더리움 나오는 그런 곳에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12시 쪽을 쭉 뚫어볼게요, 위로. 아, 그리고 그러면서 찾으면서 펜더리움도 좀 캡시다. 펜더리움 캘 생각을 안 했구나. 아이, 좋다. 아이, 총 좋다. 자, 일단 위로 쭉 올라가 봅시다. 아니, 이거 마지막 보스 그냥 잡는 거 아니야? 총 너무 사기여서? 확실히 관통이 좋네. 웨이포인트인 줄. 맵 싹 둘러보고 자,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네. 어? 뭐야? 처음 보는 몬스터. 미라는 처음인데. 이 게임 미라가 있었네? 하지만 데미지가 너무 세요. 광신도의 시미터 필요 없고. 여기 뭐죠? 야, 미라 공격 나쁘지 않다. 땅에서 못 튀어나오는 거. 아이,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요일입니다. 여기 뭔가 보물 있을 것 같다. 인정? 아, 여기 사막 던전인가 보다. 여기 뭐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마그마 던전이 아니, 던전뿐만 아니라 이런 사막 던전도 있네.
아니 초거대벌레 엄청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고생했는데 이게 총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이게 총이 오버파워다. 근데 뭐 마지막에 얻는 총이니까 인정이긴 한데 좀 허무하네? 아니 허무하게 잡아버렸네? 아 근데 총 지린다 이거. 이 총은 제가 대대손손 자손까지 물려줄게요. 뭐야 이런거 뭐 있을 것 같은데 뭐 없네? 이런데 보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뭔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수상한데? 아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수상하다. 아예 아무것도 없네? 이런 가운데 있나? 이런 데 있나? 뭐야 이게 뭐야? 나갑시다? 뭐 없나봐요? 아니 뭔가 수상한데? 던전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나 요런 던전 처음이야. 보통 뭐 보물 상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여긴 진짜 아예 아무것도 없네? 쭉 올라가 봅시다. 아마 그냥 작은 던전인 것 같아요. 그 던전 여러 개 있는데 보스 아닌 던전인 것 같다. 아니 요 광선 이 총이랑 이 뭐냐 이 능력들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여러 번 터지네. 테라리아하고 코어키퍼 좀 구매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이거는 둘 다 재밌긴 한데 테라리아 지금 세일 중인가요? 세일 중 아니면 테라리아는 좀 나중에 구매하시는 게. 테라리아는 제가 알기로는 1000원까지 세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테라리아를 한 2,000원인가 1,000원에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80% 90% 세일해가지고 지금 세일 안 하면은 일단 지금은 코어키퍼 하셨다가 그 테라리아는 세일할 때 사셔도 충분히 안 늦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쯤에 이제 세일하면은 그때 한 2,000원? 제가 알기로는 90%인가 80% 세일해요. 테라리안 그때 사시고 지금은 코어키퍼가 제철이긴 해요. 코어키퍼 4만명 5만명 하던데? 어제 방종할 때 방종하고 그 플레이 수 보니까 몇만명 하던데? 지금 몇명 하지? 지금 4만 3천명 지금 코어키퍼가 대세입니다. 정출한지 얼마 안돼가지고 꼭두각시 반지 소환수 최대수 여기서 해골셋 또 나오나 보다. 소환 관련 나오나 보다. 뭔가 소환 무기 나올 것 같다. 어 여기 뭐야.
네, 게임 구매할 때 꿀팁. 보통 한 5년 정도 지난 게임은 세일 기간 기다리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정가 주고 사면은 좀 손해야. 보통 이제 5년 정도 지난 게임들은 세일 많이 하기 때문에 세일 기다리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여기도 그냥 스몰 던전이네요. 던전에 뭐가 없다. 뭐지? 이런 공간에 뭐 있을만한데 아무것도 없네. 위로 쭉 올라갑시다. 이씨 깜짝이야. 갓! 와, 유탄은 기가 막힌다. 그냥 다 한 방. 아이, 반갑습니다. 좋은 일요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주말에 잘 쉬셨나요? 오늘 코어키퍼 마무리 합시다. 이제 보스 한 마리 남았거든요? 그 보스 한 마리 찾고. 근데 요 정도 페이스면은 초거대벌레가 제 예상과 다르게 너무 빨리 죽어가지고. 이 정도면은 12시전에 끝나겠는데? 12시전에 끝나면 메가루트 정출한 거 하자. 자수정이 많아요. 일단 요 지역이 중요한데. 벽 끝에 쭉 돌아봅시다.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음식이 별로 없네. 나이스 컷. 이 벽은 안 캐지는 거겠지? 요때처럼 요런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곳? 와, 이거 총 좋다. 실드도 무시한다. 관통이라.
쭉 돌아봅시다. 아, 요게 무기가 그 마지막 보스 코어 지휘관이라는 보스 잡으니까 나온 무기거든요. 걔 잡으면 엔딩이거든. 그래서 그런지 좀 사기다. 보스 이 그 총이 석회화된 껍데기. 오! 발견! 여기 뭐야? 자, 이 지역의 비밀을 풀어볼까요? 오, 여기 뭐야? 이 뒷공간에 왔어요? 펜더리움 좀 캐보고. 필요 없는 거 싹 다 버리고. 오! 잠시만, 여기 뭐야? 발견! 어, 너무 빨리 찾았는데? 딱 봐도 보스인데? 뭐, 세포질? 거대한 아메바에서 나오는 어두운 액체. 펜더리움 투구. 한동안 직접 피해를 받지 않은 경우 근접 피해 80% 증가? 펜더리움 세트가 있네, 여기. 카오스 지팡이. 야, 지팡이가 있네? 어, 잠깐만요. 뭐예요? 스톰 무... 어, 잠깐만요. 야, 얘네 뭐냐? 잡고 오는데? 와! 뭐야, 얘네 자꾸 나한테 오네. 불이 없어서 그런가? 잠시만, 이거, 뭘 만들지 못하게 한다. 야, 이거 덩치 뭐야? 스톤브링어, 물리피해, 근접, 채굴피해 1000. 적을 대상으로 할 때 번개가 주변에 다른 적 3명에게 튕깁니다. 소멸광선. 야, 잠깐, 더 있어? 아! 어, 갑자기. 잠시만. 아니, 보스가 더, 두 마리가 더 있네? 야, 얘네 뭐야? 태초 슬라임. 세포질 20개. 세포질 40개. 세포질을 좀 모아야 되네. 여기서 아싸릴 탐지기 다 만들고 갑시다. 아니, 미쳤네. 일단은 세포질을 아까 어떻게 구했는데 몬스터 잡아서 나온 건가? 세포질이 그럼 몇 개 필요하지? 60개? 나 세포질 14개. 아, 얘네 몬스터 잡으면 나오는 건가 보다. 이거 캐갈 수 있어요? 어, 내 채굴피가 낫다. 여기다가 웬만하면 웨이포인트를 설치하고 싶은데, 웨이포인트를 가져와야 될 것 같아. 일단 더 돌아다녀보자. 돌아다니면서 뭐 없는지 보자. 여기 뒤에 공간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나중에 팔 수 있는 것 같은데.
채굴필 더 올려야 되구나. 일단 그럼 펜더리움을 좀 얻어보자. 아니 카오스 지팡이란 게 있잖아. 어? 이거 뭐야? 아니 여기 딱 봐도 보스 있는데? 어 펜더리움 나이스. 와 이거 아니 잡몹이 왜 이렇게 커. 아니 잡몹이 공포스럽네. 여기 딱 봐도 수상한데? 여기 뭐야? 던전이야? 던전인 것 같은데. 어? 무서워요. 공포스럽네. 아니 보스가 두 마리가 번호맞구나. 원시 슬라임이랑 태초 슬라임 기대된다. 어 여기 풀리는데. 루비 나이스. 오 나이스. 야 이거 그냥 던전 돌면 되겠는데요? 또 여기 던전은 내 그걸로 파괴가 된다. 와라. 야 저거 뭐야 저거 민달팽이야 뭐야? 어? 와 이거 물이야? 이거 물이 있네 여기? 오 나이스! 대박 32개. 제가 몇 개 모아야 됐죠? 70개였나? 아 체크를 안 했다. 아나요? 일단 광선총이 워낙 세가지고 그 검은색에는 위협이 안 되는데. 뭐야 여기 또 있네? 파는 건 똑같고. 기계 부품이랑 좀 고대 보석이 없네. 아, 그거 안 갖고 왔다. 내구도 채우는 거 안 갖고 왔다. 폐품은 있는데. 이런 거는 맵에 여러 개 있나 보다. 그냥 던져 한번 돌아볼까요? 기계 조각이랑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던전 해장계에 몬스터가 없어. 상자만 있어. 해자입니다. 말랑한 알. 와, 오랜만에 알인데? 여기서 과연 어떤 패치 나올까? 어, 야야야야야야야. 뭐야 자폭해요? 아우 쉣.
은근 쉽지 않네요. 자꾸 뭐 어디서 튀어나온다. 비전수도사가 여기서 뜨는 거 보니까 비전수도사 세트도 나쁘지 않은 거긴 하네. 일단 이런 던전은 상자 먹으러 오는 것 같고. 자, 채굴 피해가 부족해서. 이러면 근데 할 일은 정해졌는데요? 웨이포인트 가져오기. 그리고 내구도 수리하는 거 가져오고. 그럼, 와! 뭐야, 여기. 여기 맛돌이다. 어, 나 근데 왜 피가 안 차지? 원래 음식 먹으면 피 차야 되는데? 아, 이거 이걸로 안 캐져? 너무 많아서 당황스럽네. 또! 아, 이거 피찬 이거 아, 이거 피찬 음식이 아니네. 피가 왜 안 차나 있네. 일단 세포질 많이 모았고 탐지기는 고대 보석이랑 기계 부품 어디서 좀 파밍을 하고 해야겠다. 사막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큰 건 7번, 작은 건 6번. 71개. 어, 특성. 그렇지. 기절시킬 확률 4%. 광선총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관통이라. 너무 맛집인데? 오케이, 요렇게 한 바퀴 돌았고 포션이 하나밖에 없네요. 펜더리움 이 정도면 충분한 듯. 78개. 어, 여기 뭐지? 여기는 그런 게 아닐까요? 매트릭스 같은 느낌?
내가 요 안쪽이 요 안쪽이 가상색 저기 이제 땅 파는 안쪽이 가상색 있고 여기는 뭔가 그 데이터 에러난 그런 세계 아닐까? 라고 한번 망상 한번 써봅니다. 소설 한번 써봅니다. 52개? 아이 반갑습니다. 근데 진짜 이 게임 주인공처럼 이 세계에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탐험하고 땅 팠는데 맵 끝에 도달해. 세계의 끝이야 여기가.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제 더 나아갈 곳도 없으면? 유황폭탄. 핸들링 그만 캐자. 너무 많다. 오케이, 슬라 세포질도 다 모았고 고대보석이라. 아 그게 없네. 구리 중에 좀만 있었어도. 나 모르 그걸 안 가져왔다. 그 분해하고 그런 거. 템 분해해서 바로 기계 부품이랑 고대 보석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데는 웨이포인트 없으려나? 여기도 보스가 있을 텐데. 그 태초 슬라임이랑 원시 슬라임. 많이 멀지 뭐 많이 머네? 카오스 지팡이 만들 수 있나요? 근데 일단 요거부터 고대보석 이거 탐지기부터 어차피 지금 마법은 글렀고 여기서는 안 주나 본데 기계 부품을 좀만 더 돌고 집 가자. 어제 텔포 있으니까. 위험하면 바로 텔포 탑시다. 돌다가 보스 만나는 거 아니야? 슬라임이면 무조건 쿵쿵될 텐데. 와, 여기 생각보다 엄청 넓네? 이 뒤에도? 어, 뭐야? 뭐야, 이 진동 뭐야? 이 진동 뭐죠? 이게 설마 보스? 뭐야 이 진동. 와! 자 이거 뭐야. 잠시만요. 야야 이거 뭐야. 아니 요런게 있네? 너가 원시 슬라임이니? 태초 슬라임! 얘다! 얘가 보스다! 슬라임의 태초구나. 저 눈을 부시면은 때릴 타임, 딜 타이밍이 나오나 보다.
아, 이렇게 이어가는 거야? 휩쓸리면 죽나? 잠깐만, 얘 초거대벌레랑 비슷하네?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어 아니 아니 되게 공간이 없는데 이게 억가보수? 아니 씨 아니 되게 공간이라도 지어줬으면 야 내가 아니 아니 다르긴 하네 저 자식 뭐지? 산 넘어 살네요? 아니 초거대벌레보다 더한 놈이 나오네? 일단 수리 좀 하고 아 폐품 이거 들고 가자 이게 오래 머물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재밌네요 아니 닿으면 직사야? 뒤로 그럼 이렇게 맵 한 바퀴 돌면서 잡아야 되나 보다 아니 레전드네? 네, 쟤 말고 원시 슬라임 한 마리 더 있다는 거 아니야? 이거 빡시네요. 이거 엄청 세진 않은데 체격이 높다. 아무래도 한 방에 죽이니까 그냥 다가올 때 눈알 세 개 터트려가지고 때리고 약간 고개 다인 것 같은데 그냥 깡체급이 높다 아 그리고 모랑 그 방금 그 보스에서 데이브 더 다이브 느낌 났어요 데이브 더 다이브도 2D인데 이제 3D 보스 나오면 좀 웅장한 느낌 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요 게임도 3D로 나오니까 확 사네? 뭔가? 3D라 해야 되나? 2.5D라 해야 되나? 내가 죽은 위치에 있진 않겠지? 아아아 근데 좋은 점 포션이 필요 없다. 어차피 한 방이다. 어차피 한 방이라 포션 안 챙겨도 되겠다. 아, 아, 열로 못 들어가네. 태초 슬라임이 올 땐 진동이 느껴지네. 아까 막 맵 엄청 들렸는데. 근데 제가 뭐 따로 올만한 게 없었는데 그냥 뭐 슬라임 많이 잡다 보면 오는 건데? 아니면 여기 이 지역에 오래 머물러 있거나? 아! 아니면 이렇게 크게 순회 공연 도나 보다. 이렇게 크게 순회 공연 도는 걸 수도 있고. 그 고름처럼
아, 입구가 없네. 저기까지 또 언제 가냐? 왜 막혀 있어? 어, 던전인가 여기? 오우 쉣. 야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어, 좀 위험한데? 아, 좁아가지고 위험한데? 저 제템만 먹고 갈게요. 욕심 안 부릴게요. 아, 포션이 없어서 큰일 났다. 나가? 잠깐만, 일단 나가자. 위험하다. 또 죽겠다. 절로 결국 다시 가야 되네. 이건 템만 찾고 집 갑시다. 제 욕심으로는 템 찾고 탐지기까지 먹고 집 가고 싶은데. 보스 이제 두 마리 남았습니다. 또 거대벌레까지 잡았고 오늘. 싹 터트려주고 보니까 그 원시 슬라임이랑 태초 슬라임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 나 근데 피가 없어서 불안하다. 여기까지 가야 돼? 야바이. 여기서 슬라임 오면 나 무조건 죽는다? 온다. 일단 무조건 넓은 곳에 있어야 돼. 자, 빨리 뛰어가자. 엄청 머네? 신기하죠. 좋은 거예요. 마지막 보스를 잡아야 나오는 무기입니다. 오케이. 빨리 돌아가자.
잠깐만. 잠시만, 나에게 시간을 줄래? 더 있어? 왜 이렇게 많아? 뭘 버려야 되지? 오케이 오케이,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아아 이러면은 슬라임까지만 사자. 탐지기만 사자. 탐지기, 탐지기 필수네. 한 바퀴 크게 순회 공연 돌면은 파밍하다가 위험할 때 집 갈 수 있으니까. 오케이, 이러고 집 갑시다. 휴, 다행이다. 휴, 일단 나쁘지 않았어. 일단 이거 써볼까요? 한 바퀴 크게 돌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얘? 아, 생물 소환이네, 이거는. 뭐야? 얘만 탐색이네? 어? 뭐야? 여기에 태초 슬라임이 있네? 크게 한 바퀴 도는 애 맞는 것 같은데? 뭐야, 아까 내가 잡은 얘가, 내가 죽은 얘가 태초 슬라임이지? 아, 맞네. 원시 슬라임은 위치로 가야 되나 보다. 어? 아, 아니네. 이거 그냥 똑같은 거네. 이름만 하고 태초 원시지. 이거 설명란 보니까 태초 슬라임을 다시 소환하세요. 쟤 죽인 다음에 다시 소환하라 이거네. 아, 뭐야. 원시 태초라길래 다른 건 줄. 그냥 번역 미스인 듯? 아, 그럼 얘가 마지막 보스네요. 야, 얘 이렇게 한 바퀴 도네? 일단 오케이. 일단 다행은 포션은 필요 없다는 거. 맵을 크게 다리로 연결해 놓으면 될 것 같긴 한데. 자, 피해복하고. 다 집어넣고요. 이거 관리자 열쇠는 뭐냐 대체? 초반에 만들었는데 쓰이질 않네? 그냥 뭐 아이템 주던 건가 보다. 던전 열쇠 그런 건가 보다. 싹 다 팔고. 아, 어떻게 생겼냐면 질퍼기처럼 생겼어요. 질퍼기. 아까 쟤한테 죽었는데 질퍼기처럼 생겼어요. 어, 이거 깼네? 이거 까먹고 있었다. 뭐가 나온지 볼까요? 펜토끼 적을 중독시켜 치감? Not bad. 이 알이 기대된다. 말랑알 알. 저기 끝에서 얻은.
광석 뭐 요 정도면 나쁘지 않고 펜더리움이 좀 많다. 싹 집어넣고 루비는 이제 거의 이 뿌리네 이런 건. 아, 공간이 없는데? 석회화된 껍데기. 이런 거 아무데나 넣고, 중요한 거 아니어서. 아이,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저 태초 슬라임 잡고 마무리 하는 식으로 갈게요. 제가 진짜 끝인 듯? 저 라스트 보스인 것 같아요. 맵을 아예 이렇게 크게 돌아보니까. 와, 근데 고름이 이렇게 돌 때. 와, 진짜 미쳤다라고 생각했는데. 얘 여기 또 여기 바다로 나오니까 걔보다 더 큰 얘가 이렇게 돌길래 와 미쳤다 했는데 또 걔보다 더 큰 얘가 세계 전체를 돌고 있으니까 이게 참 어? 점진적으로 놀라게 되네. 잠깐만 이 슬라임 젤은 진짜 지독한 녀석 많았습니다. 더 큰 놈에 더 더 큰 놈에 더 더 더 큰 놈에 태양석 중에 7개? 그냥 강화해주고 갈락사이트 주게. 내구도 금방 달긴 하네. 그럼 업그레이드 체크 한번. 돈 좀 많으니까 펜더리움 주기가 많이 필요하구나. 이제 나머지 다 펜더리움. 무기강화는? 무기강화 태양석? 공어총 업그레이드 하자. 6천원 있으니까 또 갑자기 돈이 많아졌네요. 태양석 35개가 필요해? 없어 설마? 아 없네. 오케이 이따 생기면 하자. 업그레이드 하면 데미지 19 증가. 근데 근접 무기가 업그레이드 효율은 좋다. 퍼센트까지 올라가지고. 아니, 근접이라, 그런가? 아, 이런 것도 업그레이드 해야지. 태양석? 태양석. 이제 다 태양석이네? 팔색석. 너 잘 걸렸다. 팔색사 하나 더. 그 다음에 갈락사이트. 아 돈이 또 이제 없을 때 던전 한번 싹 돌아주면은 아이템 나오잖아요.
아이템 팔면은 하나당 거의 200원 해가지고 5개 팔면 1000원 한 1200원? 템파니까 돈 금방금방 모이는 듯? 23개 없네? 태양석 갈락사이트가 뿌리는 이유가 있구나. 어쩐지 많이 나오더라. 맵에 많더라. 아쉬운 건 포션을 상점에서 안 파는 게 아쉽네요. 포션을 돈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포션을 안 판다 이 게임. 자, 농사합시다. 요거지. 후추는 이제 그만 깝시다. 이제 너무 많다. 집에만 지금 200개 넘게 있는데 몇 개야? 300개 있네. 이거 그만 깔자. 후추 너무 많다. 세포질은 어차피 뭐 계속 쌓이니까 들고 와도 되고. 자, 지금 필요한 건 뭐? 포션 독성 슬램 한번 잡고 올까? 근데 어차피 보스가 한 마리 남았는데 제가 안 잡은 보스가 한 마리 더 있긴 해요. 귀찮아서 안 잡고 있는데 이 유독성 덩어리 얘 안 잡긴 했거든요. 독성 슬라임 90개 얘 잡고 올까? 포션도 만들 겸? 어제 독성 슬라임 좀 있으면 만들 수 있는데 원기벨로 102개나 있는데 원기벨 절반은 음식 만들고 절반은 포션 가자. 독성 슬램 90개? 아, 내 또 90개 모으기 또 귀찮긴 하네. 뭐야? 맵 클릭했는데 이동됐네? 아, 여기야? 독성 슬라임 한번 찾아봅시다. 그렇게 멀리 있을 것 같진 않은데? 한 요쯤?
이게 생각보다 보스가 그렇게 멀리 안 있어. 오, 상자 뭔데? 뭐죠? 기계팔? 쓰레기만 뜯네요. 와, 이거 사기다. 너무 사기인데. 무게가 너무 좋은데. 슬라임은 이런 던전에 있을만한데? 아, 복상 방패 별의별게 다 나오네요. 일단 이 근처에 웨이포인트가 없으면 보스가 없다. 보스 근처에 무조건 웨이포인트가 있으니까 싹 둘러보고 없으면 바로 나오자. 근데 요정도 크기의 던전이면 있을만한데? 그 던전 시작지 부분에? 나이스 컷. 여기 보스, 그러니까 이건 제 뇌피셜인데, 예, 여태 했던 경험상 지역마다 거인 한 마리랑, 아, 지역마다 거인 두 마리랑 미니보스 한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숲에 이제 미니보스가 독성 슬라임인데 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슬라임은 던전에 있어가지고 아마 던전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던전 위주로 찾는 중? 던전 위주로 찾으면 좋은 게 또 근처에 웨이포인트 있으면 무조건 있는 거라.
보통 웨이포인트는 던전 시작 부분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보스 찾기에 던전 만한 데가 없다. 약간 전략적인, 전략적으로 좋다. 네, 여기 던전이 크긴 큰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여기 근처에 있으면 쿡 그 쿵쿵 대는데 슬라임은. 근데 뭔가 땅에 안 올리는 거 보니까 여기 이 던전 아닌 것 같기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여기 아무것도 없고. 이러면 좀 더 안쪽에 있나 보다. 이 보스를 거인 잡기 전에 잡았어야 되는데. 거인 잡기 전에 잡는 보스니까 이렇게. 오! 뭐야 저거? 오? 누구세요? 이거 뭐야? 독성 낫 이런 게 있어? 아, 요런 게 있었네. 한번 키 둘러나 볼까? 어, 낫이네요, 낫. 근데 지금 쓰기엔 너무 약하다. 그냥 약간 약 레벨 12짜리 근접 무기. 요 게임이 치감이 약간 좀 별로야. 독이 별로야. 독이 독이 우리가 아는 독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독은 그냥 치감이야. 치유 감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독은 도트딜인데 근데 이 게임에서의 독은 치감뿐이어서. 아, 이 총은 코어 지휘관을 잡으면 나오는 무기입니다. 상자다. 포션 나이스. 여기 보스 있으면 한데? 아, 웨이포인트 있으면 한데? 크기가? 포션 6개? 아제우스. 야, 이게 치유하는 보스들이 많이 없긴 해. 이그니우스랑 아제우스 말고는 치감이 필요 없긴 하다. 그렇게 나 심지어. 근데 심지어 근데 이그니우스는 치감이 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나름 이 컨트롤이 빡세가지고. 근데 아제우스는 그냥 광석 캐면 되는 거라. 사실상 이 게임에서 치감은 좀 의미가 없긴 하다.
근데 여기 보스 있을만한데? 왜냐면 이렇게 큰 던전은 웬만하면 있는데? 던전이 대형 던전인데? 와, 근데 무기가 너무 좋다. 관통이라 그냥 다 쓸면서 가네요. 관통 플러스 흡수라 그냥 다 쓸어버린다. 이 정도가 단가? 없는 건가? 여기는 아닌가 본데? 일단 곰팡이 좀 없애고. 네, 솔직히 거인은 이쪽인데 슬라임이 이렇게 멀리 있을 리가 없긴 해. 뭔가 이 맵 자체는 그럴싸하긴 했는데 거리상 좀 순서상 맞지 않긴 하다. 힘든 보스가 가까이 있고 쉬운 보스가 멀리 있는 게 말이 안 되긴 하지. 일단 그래도 한번 돌았으니까 싹 돌아봅시다. 필요 없고. 전 여기서 템 같은 거는 먹을 거 없고 그냥 포션이나 폐품 조각? 쿠션이 베스트인데. 오케이, 갑시다. 요 사이에 있을 것 같은데? 아, 요 사이? 여기 오른쪽 아니면 이 왼쪽 빈 공간에 있을 것 같은데? 난 슬라임 90개 모았나? 90개 못 모았고. 이 독성 슬라임 90개를 모아야 이제 탐지기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 아제우스 나오는 곳이고, 아제우스 전에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여기 싹 뒤져보자. 나 유탄 때문에 편하다. 여기 다 봤던 곳이고, 이러면 이 밑에 있나? 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슬라임이 여기 있었고, 마그마 슬라임이, 그리고 거인이 여기 있었는데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슬라임이 어디야, 여기서 슬라임이 여기 있었고, 그치, 여기 있었고 슬라임이, 아 여기였나? 아 여기였다. 여기가 슬라임이었고, 그리고 거인이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좀 둘이 떨어져 있단 말이야 여태 보면은. 그럼 얘도 아제우스가 여기니까 슬라임은 이쯤? 슬라임은 요쯤 아니면은 이거 보스 아니지? 아니면 밑으로? 근데 밑으로 가면은 여기랑 너무 가까운데 위에일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위쪽인 것 같다. 좀 거리 있다고 가정하고 찾아봅시다. 여기 던전 있네? 아 여기 전에 봤던 던전이구나. 이 근처 굉장히 있을만한데? 내가 여기서 이제 볼일 다 보고 돌아왔구나.
여기 수상하거든요. 여기에 던전이 하나 나오면 바로 발견일 것 같은데. 거리상 이쯤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아, 다 잡았습니다. 엔딩까지 봤습니다. 어, 던전 나왔다. 여기 왠지 수상한데? 딱 요쯤에 있을만한데? 여기는 보스가 나올만한 던전이다. 위치상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근데 땅 울림이 없는 거 보니까 아닌가 보네. 땅 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있을만한데 웨이포인트가 없는 거 보니까. 밑에 있나? 네, 요 정도면 탐지기 만들 수 있을 듯? 집 한번 가자. 슬라임 90개 되지 않나? 3개당 1개였나 이게? 아! 10개당 1개야? 아니 3개당 1개인 줄 알았는데 멀었네? 40개 더 모아야 되네. 씨. 오케이, 피만 채우고. 이러면은 여기 어 여기 요 잠깐만. 요거 설마 웨이포인트?
나 웨이포인트가 좀 머네요. 다시 돌아가고 일자골 파자. 이번엔 아래로 가봅니다. 아까 위에 없었으니까. 아이고 라차님 반갑습니다. 라파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좀 늦으셨네. 자, 초거대벌레 녹여버렸는데 진짜 10초컷 했는데 10초컷 오걸 못보셨네. 여기 싹 가고 위에 없었으니까 밑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한 요정도? 포션 나이스. 오케이 포션 8개. 건너볼까? 슬라임 자체가 많이 없네.
여기 설마 바다? 설마. 보스 그래도 아직 두 마리 남았습니다. 어제 이제 엔딩 보고 그 오늘 오자마자 초거대벌레 바로 잡았고 오늘 한 마리밖에 안 잡았어요. 아직 와이키키 뭐지 여기? 수상해. 배옥 하나 먹고 아 이런 지형이면은 아닌데 이런 지형이면은 바이옴이 바뀐다는 소린데 바다로 바뀌려나? 어? 여긴가?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한데 중요한 거는 던전 옆에 웨이포인트가 있냐 없냐 그게 포인트입니다. 웨이포인트 있으면 확정인데 웨이포인트가 없으면 애매해. 아니 애매한 게 아니라 그냥 꽝이야. 코어키퍼 완결나면 보려고 애껴두고 있다고? 아이 뭐 유튜브 업로드 하니까 천천히 시청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솔직히 너무 길긴 하죠. 아무래도 풀영상으로 올리다 보니까 코어키퍼 같은 경우는 저도 11시간짜리 올리면서 이게 맞나 싶었어요. 요게 맞나. 해머워치도 한편에 6시간이었는데 길어봤자 코어키퍼는 11시간 해버리니까 이게 맞나 싶었어요. 저도 올리면서 그냥 천천히 즐겨주시면. 근데 그나저나 걱정은 코어키퍼 하면서 약간 좀 그 뭐냐 화 좀 낸 것 같아서 화 좀 낸 것 같아서 약간 그게 좀 마음이 걸리긴 하는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게 나라는 사람이니까. 확실히 기념상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단편 위주로 가기보단 좀 이렇게 좀 길게 끌고 가는 게임도 섞어서 해줘야죠. 약간 불면증 치료 영상으로 아 여기 무조건 있을만 한데? 알 필요 없고
네, 있을만한데 웨이포인트가 없다. 웨이포인트는 던전 입구 쪽에 있는데. 일단 던전 입구 쪽으로 나가 볼까? 여긴데, 요런 데가 던전 입구인데. 웨이포인트가 없네? 주변을 크게 돌아볼까? 예? 자기 전에 보다가 잠드는데 다음날 켜져 있으면 안정감 든다고요? 뭐 저의 고생으로 인해서 제가 좀 방송 길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안정감 얻으면 다행이네요. 요즘 그래도 방송 좀 꾸준히 하잖아. 인정? 요즘 괜찮지 않아요? 요즘 약간 좀 방송도 난 솔직히 개인적으로 혼자 뿌듯해. 나 요즘 방송 좀 꾸준히 좀 알맞은 시간에 키는 것 같은데? 약간 혼자 요런 생각하는데 요즘 좀 방송 꾸준히 키지 않나요? 솔직히 6월달이랑 7월달은 방송을 아예 안 켰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켰으니까 한 달에 두 번 켰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 근데 저도 이게 그 뭐냐 방송 말고도 또 따로 하는 일이 있으니까 제 6, 7월달은 시간이 안 났어가지고. 네, 요즘은 방송에 그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뿌듯해하는 중. 나 요즘 좀 잘 키는데? 혼자 이러면 나 요즘 좀 부지런한데? 제가 원래 진짜 완전 무계획이거든요. 나 어디 놀러 갈 때도 계획 세우는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 요즘 진짜 거의 맨날 하는 듯? 아니 원래 이렇게까지 휴방 안 하면서 할 생각 없었는데 게임이 막 나오니까 또 게임 막 나올 때 달려주고 또 게임 비수기 때는 쉬면 되니까 지금은 약간 성수기인 듯? 한 게임이 끝나면 또 게임이 다른 게임이 나와 있어 이미.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네요. 인벤 여기 쓰레기들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쓰레기들이 인벤으로 들어오네요. 나도 먹고 싶지 않은데. 너 저 여기 다 필요 없는 것들이긴 해. 없어? 아, 이게 없네. 요쯤에 있을 것 같아. 잠깐 몇 개지? 154 10개니까 15개? 됐다 아니지 90개 필요하지? 아 70개네? 20개 더 모아야 되네 슬라임. 사실 슬라임 다 모으기 전에 보스를 발견하면 좋은데
맵이 진짜 넓다. 아 잠깐만요. 허리 좀 필게요. 이게 땅 파면서 아 근데 저 던전에 있었으면 좋았는데 근데 제가 정글을 너무 안 돌긴 했어. 솔직히 정글은 들어가자마자 보스를 발견해버려가지고 뭐 돌 겨를이 없었어. 그냥 바로 바다로 넘어가서. 네, 정글도 좀 즐겨줘야죠. 정글이 맵이 이뻐. 어? 여기 노다지다. 어 좋은데 노다지인데 완전. 요 정도는 있어야지. 몇 개야? 65개? 끝! 다 모았다. 다 모았네요. 방금 던전 돌다 죽어서 현타 와서 끔. 뭐하다 죽으셨나? 어디서 죽으셨는데? 아니 어떤 던전 돌다 죽으셨어요? 제가 한번 예상해보자면 연막 그 안개 던전 돌다 죽었지. 곰팡이 던전. 던전에서 죽은 거면 곰팡이 아니면 농암 던전 그 두 개밖에 없는데? 바다 던전도 좀 죽을만 하긴 한가? 골렘 때문에? 아, 나도 바다 던전에서 한 세 번인가 두 번 죽었으니까. 아 해상 던전 그 법사 나오는 거 거기도 약간 죽을만 하지. 골렘이 세 발씩 날리니까. 가만히. 아 맞아 바다 던전 그게 화나긴 해요. 배 놓고 그 죽었는데 다시 그거 해야 돼. 아 죽으면 인벤트 그러니까 여기 이거 뭐라 하죠? 이거 슬롯? 슬롯에 배 없으면은 인벤토리 다 떨어지니까. 배가 만약 여기에 있으면은 걸어가야 돼 가지고. 그거 좀 귀찮긴 하지. 저는 개도 갠데 나는 그 촉수가 싫던데? 돌을 너무 던져. 돌 데미지가 아파. 돌 데미지가 또 안 아픈 것도 아니고 아파가지고. 오케이 유독성 슬라임 잡으러 갑시다. 자 버릴 거 다 버리고. 얘 어디까지 가냐?
오케이, 요렇게 하고. 한번 써볼까요? 너는 대체 어디 있었니? 아, 밑에네. 와! 아, 바로 옆이었네? 아, 좀만 더 가볼걸. 여기 있네요. 얘 잡고 태초 슬라임 잡으러 갑시다. 여기 그냥 타고 대각선으로 쭉 내려가면 되겠다. 아니면 여기서 하면 되겠네. 범인이 뭐 깔았다 주말 날라갔다고? 재밌죠? 괜찮지 게임? 갓겜이라니까? 방금 NPC요 얘.. 얘요? 얘? 얘는 이거 어제 방송 못 보셨구나. 이거 약간 스포긴 한데 좀 진행하셔야 돼요. 스폰데 괜찮아요? 진행하시다 보면 나올 거야. 딱 요 바다 사파이어 구하실 때 나오실 거예요. 아 지금 장비 비슷하다고. 여기 바다에, 아이 뭐라 설명해야 되지? 바다에 그냥 나도 정확히 몰라. 바다에서 크리스탈 공간을 이렇게 뒤졌거든. 그 바다 사파이어 찾으려고 이렇게 쭉 뒤지다가 약간 요런 데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보스전처럼 뭐 하는 거야 패턴을. 그거 깨니까 주던데? 그거 깨니까 NPC 템 나와가지고. 저도 약간 우연히 발견한 거라. 바다 던전, 크리스탈 던전을 한번 돌아보시는 게. 해본 게임 중에 제일 재밌는 것 같다고? 재밌긴 해. 재밌긴 해요, 게임. 잘 만들었어. 아, 갈락사이트 캐야 되나? 머릿속이 코어키퍼뿐이라고요? 또 오버한다 또. 아니 또 오버하네 또. 그 정도야? 아니 물론 저도 재밌게 하고 있는데, 갓게임 맞고 재밌게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인가? 하긴 나도 일주일 동안 달렸으니까. 포션 11개 충분하고. 태양석 주괴로 업그레이드나 좀 할까? 고대 동전이랑 사막 루이 무기 업그레이드 하자. 나이스. 다음이 팬더리움 38개. 바로 되잖아. 개꿀. 아이템 레벨 19가 끝이네요. 이제 업그레이드가 없네. 졸업. 일단 무기는 졸업. 사실 그 정도는 아님. 뭐야 씨. 뭐예요 지금? 기만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100만, 1000만 코어키퍼 팬들 무시하시는 거예요? 기만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신 잡혀가고 싶어? 초거대 벌레 두고. 자, 슬라임 잡으러 가자. 슬라임 솔직히 뭐 긴장감도 없다. 얘 초반에 잡았어야 하는 애라. 아제우스랑 싸울 때 잡았어야 하는 애라 솔직히 긴장감은 제로네요. 그냥 빨리 후딱 잡고 저 슬라임 잡고 2부 하러 갑시다. 제 생각엔 1시 전에 끝날 듯? 코어 키퍼? 아까 우연히 만났거든요? 팬더리움 캐다가 제가 졌어요. 한 대 맞으니까 그냥 즉사되던데? 아예 즉사던데? 아예 맞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쭉 한 바퀴 세 개를 한 바퀴 돌면서 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총 데미지 세졌다고? 그러네? 이제 크리 없이 7,800 뜨네? 크리 됨 1000 뜨네. 많이 1100 업그레이드 한 게 티 난다. 맞아요. 딱 나도 18,000인가 17,000 그 정도 들어왔던 거 같아. 원거리도 거의 이제 100랩 찍겠는데. 아니, 이거 블랙홀이 사기인 게 관통이라 다 다닐 텐데 방금 삼각형 다섯 개 짜르르 생성된 거 봤어요? 이게 한 번 터질 때 그 다다니트로 짜자작 터지니까 말이 안 된다. 일반인님 슈퍼채팅 1,1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일반인님 1,1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요긴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00원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제가 오늘 아이스크림을 먹었거든요? 엔초 맛있더라? 오랜만에 먹으니까? 크기는 많이 작아지긴 했는데 엔초가 확실히 맛있긴 해. 전 개인적으로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거 엔초 그 바로 따지면 엔초랑 그거 있지 커피 맛 그 뭐지? 와일드 바인가? 그거 좋아하고 수박바 조스바. 오 뭐야 얘 고대 수호자 목걸이 요런 애가 있었네. 제가 정글을 안 도니까 이런 애가 있는지도 몰랐어. 그리고 메로나. 근데 아이스크림 다 맛있긴 한데 안 좋아하는 게 없긴 하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엔초 맛있죠. 와일드 바디 인정.
아이스크림 맛없는 거 찾기가 더 힘들구나. 그리고 와. 와 진짜 좋아합니다. 거의 아이스크림 먹을 때 와만 먹음, 진짜. 와 그 식감이 좋다 해야 되나? 그리고 밥 안 봐. 초코 코팅의 아몬드 그거 맞습니다. 밥 안 봐도 맛있지. 옛날에 어렸을 때는 밥안바 삼행시가 뭐가 웃기다고 그렇게 웃었는지. 밥안바 삼행시가 진짜 어이없어요. 바, 밥안바, 밤, 밤에 먹어도 맛있는 바, 밥안바 이건데 어렸을 때 이게 그렇게 웃겨가지고 아니 이게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게 웃긴 정도인가인데. 근데 이게 또 시리즈가 있거든. 밥안바에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메로나, 아니 그 뭐냐 수박바 약간 요런 아이스크림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바 하면은 수박 맛이 나는 박수 칠만한 아이스크림 바 밥안바 요렇게 넘어가는 건데 어렸을 땐 그게 진짜 웃겨가지고 중학생 때였나? 누가 봐 이런 거. 지금 생각해도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원초적으로 재밌네. 누. 아, 누가 봐. 그 있는데, 레파토리. 누. 아, 뭐였지? 누가 훔쳐먹는 거였나? 웨이포인트 발견! 요렇게 보스 근처에 웨이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가 먹어도 맛있는이었나? 오케이, 나이스! 아! 밥맛 나는 밥안바가 맞는 것 같아요. 몰라, 저도 오래전이라 기억 안 나는데 그게 밥맛이 맞는 것 같은데? 누가 봐. 가만 보니 봐, 밥 안 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밥 안 봐 시리즈가 있어. 누가 봐도 가장 맛있는 건 밥 안 봐.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아. 아무튼, 여기 밥 안 봐 시리즈가 있는데, 여기 슬라임 넘쳐나는데요? 자, 슬라임 근처에 있으니까 쿵쿵 대죠? 땅에 울린다. 잡으러 가볼까요? 아, 여기 대각선으로 가야 되구나. 여기다 발견. 유독성 슬라임 발견. 자, 초반에 잡았어야 되는데 마지막 끝내기 전에 한번 잡으러 왔습니다. 안 잡았으니까 그냥 녹일 듯? 초거대벌레도 10초 안에 끝났는데 얘도 그냥 진짜 10초권 낼 것 같은데? 그럼 가보자. 레츠고 도잇. 오, 뭐야. 뭘 떨어뜨리네? 방금 7500 뜬 거야? 아니지. 7500 떴네, 방금. 3000도 뜨네. 자, 요렇게 깔끔하게 클리어. 10초권 냈네요. 너무 약하죠? 얘를 놓고 왔는데 좀 찜찜했는데 잡았으니 됐어. 자, 이제 정리하고 세팅하고
마지막 보스 잡으러 갑시다. 요거 때문에 7천 뜬 듯? 원거리 공격으로 적을 공격할 때마다 원거리 피해 2% 증가. 최대 10번 중첩. 요거에다가 치명타까지 같이 터져가지고 그런 듯? 그리고 이것도 있고, 달리기에 계속 달리고 난 후 피해 15% 증가. 요런 것까지 다 이렇게 섞여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자, 필요 없는 거 다 팔아주고. 아, 이 양반은 어디까지 나가는 이 양반 어디까지 나가는 거야? 싹 팔고 이제는 뭐 돈이 넘쳐났네요. 아니 근데 슬라임이 날 잡는 게 말이 안 되긴 해. 내가 지금 코어 그 주인까지 잡았는데, 그 코어 관리자까지 잡았는데. 코어 관리자도 내 힘을 두려워했는데. 고작 슬라임 따위가 나를 잡을 수가 없지. 싹 다 집어넣고 음식 충분하고 포션 충분하고. 싹 팔고 정리 한번 해주고 세팅 한번 해주고. 펜더리움 38개. 펜더리움 몇 개? 갑바 업그레이드 하고 가야겠죠? 피해량 0.6% 증가. 피해량 0.7% 증가. 피해량 0.6%, 0.7% 증가. 갑바부터. 38개. 이제 안 되고 태양석 30개. 아, 그리고 곡괭이 업그레이드 할까? 33개 없. 아, 태양석이 없다. 진짜 갑시다. 확실히 나무 설치하니까 이쁘긴 하다. 저도 뭐랄까, 자, 방송만 아니었어도 방송만 아니었어도 여유롭게 집 꾸미면서 플레이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계속 리프레시를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빠르게 스토리를 밀었는데. 여기는 꾸며놨습니다. 여긴 좀 이쁘잖아. 꾸몄다고 해야 할지. 원래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해놨었는데 어느새 여기는 버려졌네요. 여기는 어느새 창고가 됐네? 엔딩 보면 다른 게임 해야죠. 컨텐츠 다 즐긴 건데. 자, 일단은 일단 가자. 일단 솔직히 저 요놈 그렇게 빨리 잡을 수 있는 애 아니에요. 은근 빡세. 꾸미는 거 메인인 플레이도 궁금하다고요? 아니 뭐 그런 게임이 있나? 약간 뭐 시티 지금 뭐 스카이라인 그런 거? 어? 근데 나 꾸미는 게 메인인 게임을 한 게 있나요? 제가? 기억이 없다? 건축 게임은 좀 한 것 같긴 한데. 코어 키퍼에서? 아, 안 돼, 안 돼. 아니, 코어 키퍼에서 꾸미는 것까지 하면 억지예요, 억지. 억지 코어 키퍼야 이거. 더 이상 즐길 게 없는데 그냥 다른 게임 하는 게 맞지. 그리고 코어 키퍼가 풍경이 너무 이뻐. 그래픽이 굳이 안 꾸며도 굳이 안 꾸며도 뭔가 눈이 즐거워. 그래픽이 이뻐가지고 그래픽 뭔가 화려해요. 도트인데 데이브 더 다이브 느낌 난다 해야 되나? 싹 가고 아, 나 열로 올라갔구나. 아니, 여기서 이제 제가 봐봐. 내가 여기서 이 보테초 슬램까지 잡고 자, 이제 꾸미기 컨텐츠 하겠습니다 하면 너무 억지 키퍼잖아. 말이 뭔가 좀 그건 그냥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코어 키퍼가 하고 싶은 거잖아. 저는 그래도 방송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아파요. 자, 코어키퍼 테투슬램 잡아봤구요. 이제 코어키퍼 집 꾸미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Let's go do it! 뭔가 이상하잖아. 아니, 뭔가 이상하잖아요. 집 지우기 끌리요. 아, 오늘은 한번 벽지를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벽지 꾸미기 끌리요. 뭔가 이상하잖아. 평소에 그런 걸 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창문 닫기 글리어. 아 이거 안 뚫리더라고요? 유탄으로도 안 부셔지고. 아 일단 이거 설치하고. 아 근데 이거 잠깐만, 태초 슬라임이 지나가면서 웨이포인트 부술 것 같은데 이거 좀 밑에다 설치하겠다. 여기다 설치하자. 여기 웨이포인트 설치하고 태초 슬라임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도는데 여기서 내가 아까 죽었던 게 땅이 끊어져 있어. 땅을 좀 연결합시다. 근데 일단 10분? 지금 몇 분이야? 55분? 12시 5분? 좀 길을 잇자. 어, 근데 별로 없네? 388개밖에 없네? 얘 조심해야 됩니다. 가까이서 터집니다. 폭발하는 얘라. 맹독충입니다, 맹독충. 붉은 폭탄 무조건 버티지. 제 붉은 폭탄보다 어? 아니네? 붉은 폭탄 데미지 세네? 못 버티나? 잠깐만요 한번 해볼까? 어? 아 붉은 폭탄을 부셔지네. 2000 정도 되면 부시는구나. 난 붉은 폭탄 채굴 피해가 이렇게 센 줄 몰랐다. 데미지랑 헷갈렸다. 600에서 700인 줄. 두 방 쓰면 부셔지네요. 어, 얘 뭐야? 일단 여기 싹 터뜨리고. 좀 앞에서 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땅 있는 곳에서 이런 부셔두자. 세 개 써야 되네. 유독성 이거 쓰면 한 방인 듯. 근데 이건 두 개밖에 없다. 어 뭐야? 어어. 안 부서지냐 왜? 세 개 써야 되네. 근데 부시기 하긴 뭐 어제 폭탄 쓸 데도 없으니까. 아 가성비가 좀 안 좋다. 좀 앞에서 싸워야 될 것 같죠? 한 요 정도면 잡지 않을까?
이런데 땅을 메꿔놔야 돼. 싸울 때 뒤에 땅이 없으면 당황하기 때문에. 떨리네요. 근데 원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아까 싸워봤으니까. 원트가 아니라 투투죠? 투투가 아니라 이트죠? 예, 이트. 투투 뭔가 어감 이상한데? 원트는 자연스러운데 투투는 좀 이상하다. 온다. 그가 온다. 근데 땅 많아서 이거 깨겠다. 땅이 요 정도면 깨겠는데요. 길을 정확히 가야 되는데. 지금 만나러 갑니다. 벽에만 안 부딪히면 돼. 여기 딱 메꾸고. 깜짝이야. 온다. 그가 온다. 아마 때리면서 하면은 이런데서 죽어요. 여기서 기다리자. 자, 태초 슬라이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다 왔거든요? 여기서 잡으면서 여기 도착하기 전에 죽이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온다. 맵이 떨립니다. 자, 마지막 보스 태초 슬라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렛츠고 두잇. 자, 얘거든요. 눈을 부수면은 요런게 뜨는데. 뭐야, 눈 하나밖에 없네. 이때가 유일한 딜 타이밍.
그렇지, 공속 빨라지고. 뭔가 생기게 야식구리하다. 자, 다시 이 눈을 부셔야. 와, 나 데미지 6000 뜨는데? 그렇지. 4444444444 그렇지! 데미지 센데! 좋아 좋아 좋아. 요정도 안전하게 넘어가고. 아, 나 밑으로 왔어야 되는데.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쉣. 어, 죽을 뻔했다. 요런 거 조심해야 돼요. 5904, 야, 5000 뭐야? 6000, 야, 나 데미지 왜 이렇게 세? 까비. 죽일 수 있었는데. 자, 여기 가고. 어, 빨라요, 빨라요. 어, 여기. 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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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사이클론 터지면. 죽어! 갓! 자, 이렇게 마지막 슬라임, 태초 슬라임까지 잡으면서. 겔리어. 자, 요렇게 코어키퍼 모든 보스 한번 다 잡아봤습니다. 유황 화석2가 나오네요. 폭발물 피해 증가하고 피해받을 시 모든 주변적에게 데미지 준다. 뭐 요런거 나왔는데. 거대 미토콘드리아 최대 체력 100 증가하는 요런것도 나오네요. 자, 요렇게 코어키퍼 모든 보스 한번 다 잡아봤습니다. 끝! 자, 코어키퍼 엔딩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보스 잡았고요. 주황색 슬라임, 고름, 말루가스 잡고, 그리고 군지 외모니 잡았고, 유독성 덩어리 잡았고, 축축한 덩어리 잡았고, 녹아내린 덩어리 이구니우스 잡았고, 초거대벌레 잡았고, 그리고 거인 6마리 다 잡았고, 그리고 마지막 태초 슬라임까지 다 잡아봤습니다. 재밌었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합니다. 떠미였습니다. 탈탈 털어먹힌 코어키퍼 보스들. 아이고, 랍찬님 만취주원 감사합니다. 앙! 구매!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어요. 감사합니다. 코어키퍼 보스를 이렇게 탈탈 털어먹어봤습니다. 재밌다. 엔딩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집지으기 컨텐츠 시작합니다. 집지으기는 좀 아쉽지만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게임 즐기면서 집도 지으시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못한 걸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전 시스템 각성 중. 어제 본 건데 한 번 더 볼게요. 어떤 존재가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졌다. 고맙다. 우리의 힘을 합쳐 네가 온 곳으로 돌려보내주마. 나도 이 세계에서 왔던, 이 세계로 온 거야. 트럭에 치여가지고. 자, 네 세계를 찾았다. 다시 이곳에 오게 된다면 우리가 함께 찬란한 힘이 되기를. 근데 뭐 세계관의 그런 잘가라 기이한 여행자요. 세계관을 막 이동시켜주는 겁니까? 신이야? 거의 신급인데? 능력이? 어?
아, 여긴 어디? 세상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 나딕은 친구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친구 없는데? 친구들의 도움으로 일어날 때 뒤에서 뭔가 찌르는 것이 느껴집니다. 에너지가 구동치는 특이한 크리스털입니다. 그때 당신은 기억해냅니다. 동굴인인가? 아, 진짜 크기가 동굴인이긴 해. 당신이 경험한 유대와 잔해의 길을.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끝. 엔딩은 뭐 그냥 허무하네요. 끝. 물음표는 제 생각에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어키퍼가 DLC를 내려는 게 아닌가. 자, 이렇게 코어키퍼 한번 해봤습니다. 두번 엔딩 두번 본 거라 저번과랑 같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밌었고 덤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난 게임으로 들고 오겠습니다. 재밌었다 그럼 유바.